오늘은 좀 신기한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요새 가상현실 뭐 헤드셋 쓰고 VR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근데 여기에 골프 그 게임이 하나 있어요. 그 골프 클럽 VR이라고. 근데 이 골프 게임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제 스크린 맨날 치는 스크린 있죠. 그 회사에서 VR 버전으로 나온 거거든요. 똑같은 제 거랑. 그래서 저 궁금해가지고 이제 요 HTC 바이브도 하나 사고 컴퓨터도 샀는데 오 되게 재밌어요. 이게 가상현실이라서요. 특히 이건 시야각이나 입체감이 좋아서 진짜 쓰고 보면은 정말 필드에서 온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필드 연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같이 헝그리 골퍼로 필드를 기껏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가는, 한 달에 한두 번 못 갈 때도 많거든요. 헝그리 골퍼한테는 굉장히 연습하기 좋은, 이게 뭐 특히 쇼게임 할 때 뭐 거의 56도 웨지로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보낸다고 생각하고 퍼터로 보낸다고 느낌을 가지면 그게 거의 비슷한 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거리감이나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기 좋은. 이 골프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옛날 때부터 타이거 우즈 뭐 골프 게임이라고 그때부터 골프를 꾸준히 만들던 회사라 가지고 굉장히 좀 뭔가 좀 실제감이 거리감이나 이런 게 정말 시뮬레이터 정도로 뭐 골프존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좋은 그 정도의 수준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연습하면 굉장히 이게 필드에 적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쓰고 해볼게요. 웃기겠지만 아마 보통 여기에 외국엔 리뷰가 오는데 우리나라에선 제가 리뷰가 처음이고 전 세계에서 스크린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대부분은 뭐 화면 캡처해가지고 옆에 사람 세워놓고 하는데 아예 정말 스크린을 뭐 통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게 저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일단은 홈으로 돌아가서 어떤 식의 튜토리얼로 돌아가서 어떤 식의 이제 게임인지 보면 여기 클럽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스크린 이쪽인가? 아, 스크린 이쪽은 이게 그냥 평면인데 실제로 이걸 쓰고 보면은 진짜 눈앞에 여기 입체감이 있는 클럽이 하나 이렇게 놔져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뭐 로브 60도 웨지, 샌드, 퍼터, 피칭, 9번, 뭐 드라이버, 우드스 이 풀셋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공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윙하는 요건 건데 요걸 이제 시계를 본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거리가 나와요. 요새 이제 거리계 시계 있죠. 184m, 그 다음에 뭐 풍경 1.8m, 그 다음에 내리막 오르막 있고 파3 뭐 스트로크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뒷짐을 이렇게 쥐고 눌러서 딱 꺼내면 야디지 북이 있어요. 코스 뭐 거리나무가 아니면 코스 맵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여기 뭐 또 자기 뭐 스코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나오고 디스턴스 뭐 뭐냐 퍼트에 뭐 꺼냈냐 그래가지고 거의 필드랑 비슷한 네. 그래서 다시 봤어 퍼터를 들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거의 필드랑 여기 그린에 제가 그린에 그냥 있거든요. 여기 화면에 보면은 이게 평면이라서 잘 안 느꼈지만 저희가 지금 그린에 서 있어요. 그러면 퍼터를 퉁 치면 이 그린이 엄청 빨리 세팅되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샌드로 샌드로 퉁 치면 이렇게 퉁 튀어나와요. 그럼 헤저도 빠졌죠. 그러면은 제가 공을 뒤에서 찝어가지고 이거를 저쪽에 있는 내 드랍을 이렇게 드랍 툭 룰상 필드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긴 채로 치면은 멀리 이게 뭐 공 맞추기가 굉장히 이게 정말 좋은 게 헤드업을 절대 안 하고 공을 이게 클럽이 있는 게 아니고 가상이니까 내가 정말 공을 잘 맞추려면 공을 끝까지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공을 끝까지 보고 있어요. 공을 맞추지 아니면 물론 에이밍도 이렇게 잡아야 되는 어쨌든 이런 게임인데 한번 게임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스크린이 제가 쓰는 센서에 있는 필드 코스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는 많이 없, 제 센서 저기는 코스를 만들 수 있어서 코스만 한
한 20만 개가 있거든요. 200개도 아니고 20만 개 코스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어가지고 코스가 있는데, 여기 중에 제가 아까도 동영상으로 올린 그 코스가 하나 있어요. 리드 그룹 매너라고. 보면은 제가 요 코스가 이제 제일 기본 코스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스크린에도 치고 올린 그 코스인데, 여기 코스죠. 아까 일본 올인데, 일본은 나비 요렇게 날라다니죠. 나비가 평면이, 열정인 평면이겠지만, 저 눈앞에는 몇 앞에, 눈앞에서 나비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정도 날아다니거든요. 암튼, 이게 스크린에서 그냥 요 천으로 보는 거랑, 여기 쓰고 보는 거랑 완전히 정말, 여기 지금 정말 필드거든요. 거리도 저기 나무가 굉장히 멀어 있고, 요 앞에 나무는 한, 요 앞에 나무는 한 70m 정도 되나? 그 다음에 요 앞에 요 다 입체감 있고, 요 앞에 그 판 요거는 뭐 1m, 2m, 3m, 4m 정도 되고, 스코어 카드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코스를 411m고 내리막이 5m, 바람이 뭐 6.3. 근데 이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뒤에 코스 이렇게 뭐 일자죠? 저거 있습니다. 공을 진짜 끝까지 보고 있어요. 오버스윙도 못하고 이렇게 공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음에 공이 슬 날아가죠, 저쪽으로. 그러면 정말 저기 멀리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 쪽으로 이렇게 뛰어가도 되고, 아니면 공보다 한 번으로 달려가도 되고. 그러면 67m 이제 남았죠? 저기 핀까지 67m의 샌드. 그리고 이게 거리감이 정말 좋아요, 이게. 네. 그리고 여기 클럽도 모양도 여기 날이 엣지를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센서, 이게 어느 정도로 정밀하냐면, 이게 요 트랙 패드가 센서 움직이는 거라, 이게 실제로 0.3mm 움직임을 포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mm도 아닌 0.3mm 움직임을 다 여기 포착을 다 해요. 지금 약간 돌아가고 있죠? 요 앞에 보면은 그만큼 돌아가는 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요 각도 하나까지 다 될 정도. 실제로 내가 손을 돌리는 거랑 클럽이 돌아가는 게 똑같거든요. 열고 닫고 그게 다 표현이 돼요. 이게.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에밍도 필드처럼, 에밍은 정말 뒤에서, 이게 좀 위험해가지고 뒤에서 막 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똑바로 섰을 때 내가 에이밍을 진짜 똑바로 놓지 않으면 이상한 대로, 저는 에이밍을 잘 못 써요. 필드 가면 에이밍 연습하는데 굉장히 이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에이밍을 저는 똑바로 섰다 생각할 때 자꾸 이상한 대로 와가지고 에이밍을 좀 못 썼는데, 에이밍을 좀 잘 서는 연습을, 그리고 항상 요 클럽을 똑바로 대놓고. 아, 여기 이제 비기너 모드로 하면 좋은 게, 연습하기 좋은 게 게임 플레이, 지금 아마추어 모드, 프로 모드는 정말 민감하고, 비기너 모드로 해두면은, 보시면은, 클럽을 여기 나빠지면 또 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딱 놓으면, 여기, 요렇게 돌리면은, 내가 가는 길이 다 바뀌죠. 에이밍이 요래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요렇게 몸을 돌려도 되는 길이. 그냥 여기 딱 놓고, 내가 딱 봤을 때, 아, 공이 졸로 가겠구나. 에이밍을 딱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럽의 각도로, 이렇게 내 낮추면은 이게 이렇게 탄도가 낮아지죠. 러닝 어프로치처럼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탄도가 올라가고, 이게 그런 것도 정말 이게 민감하게 다 돼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67m 이 상태에서 에이밍을 저쪽으로 쳐서 공을 끝까지 와야 돼요. 가죠? 약간 밀렸는데, 오이씨 기네. 약간 좀 세게 쳤네요. 그리고 좋은 게, 또 오른쪽 밑에 거 누르면 내가 딱 친 게 나오거든요. 요 상태 길에서 약간 이제 여기 보면은 약간 힐 쪽에 맞았죠. 네. 그러니까 공이 저쪽으로 출발했네요. 이런 것까지 정말 프로 모드로 하면 요것까지 정말 나오거든요. 네. 공 쪽으로 가서 다시 이제 모드를, 아마추어 모드, 프로 모드는 정말 어렵고. 그 다음에 보면은 벙커인데, 벙커도 이게 라이에 따라서
세 보면은 77에서 82%면은 그렇게 막 파묻힌 공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50% 이상 이하로 내려가면 에그프라이처럼 정말 파묻혔고, 이게 프로 퍼센테이지도 정말 달라서 라이가 내가 어느 정도인지는 77% 82%라 생각을 하고, 25m면 한 내리막이니까 한 27m 한 30m 이 정도만 치면 되겠네요. 여기서도 라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라이 확인하러 가도 되거든요. 피드 프로처럼 이렇게 그러면 옆끝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가 그럼 지금 거리가 딱 진짜 필드처럼 저기 한 25m 정도의 핀이 있거든요. 이건 안 써보고 모릅니다. 이게 여기 이제 라이 이제 구성도 다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이것도 다 보이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리막이고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고 뭐 이런 게 다 보이고 굉장히 현실감이 장난이게 많은. 오, 잘 쳤나? 따라가 볼게요. 잘 붙였네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리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물론, 벙커는 느낌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게, 여기 보면은, 이게 한 칸이 1m거든요. 그러면, 1m 50cm니까, 한 1.5m, 2m 정도 되는. 예. 근데, 여기서 1m 넣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필드랑 정말 똑같아. 이 필드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필드는 그래도 퍼터가 이렇게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스트로크가 좋은데, 이 스트로크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딱 잡아가지고 일자로 탁 보내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하다가 콜 보면 이게 바로 열리거든요. 아, 이건 프리브드 돼 있는데. 이렇게 치면은 프리브드 나오면 프로들 뒤에서 이렇게 탁 치고, 다른 거 보는 것처럼.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여튼 여기서 약간 흐르죠? 이런 거 다 안 맞으면 무조건 안 들어가. 그래서 놓고 오른쪽을 다 보고, 그리고 그린이 좀 빠르게 세팅되어 있어가지고, 아이씨 잘못 쳤네요. 만화에서 치고 요것도 어려워요. 이 코앞인데 오케이. 이 살 떨립니다. 이거 하면 진짜 다시 인버널 페어이 넓죠. 공을 끝까지 막 이렇게 그러면 약간 슬라이스가 나네. 오 뭐야, 아 파3였나? 아씨 잘못 봤네. 파3네. LA 이거 멀리건도 없거든요. 멀리건 이 필드에서 멀리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80% 87%에 110m니까 피칭 가지고 좀 세게 치면, 그리고 요건 핀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안 보여요. 가슴 확인을 해요. 핀이 지금 여기 있네. 다시 봐서 어 언덕을 넘어서 약간 언덕이 약간 왼쪽 저쪽에 저쪽으로 있네. 에이밍을 저쪽으로 하고 공을 끝까지 보고, 아이고 이거 공 맞추기 굉장히 잘 갔나? 공 따라가기. 오, 잘 갔네요. 이렇게 이 자기 공을 친 거를 자기가 몸에서 따라갈 수 있는 위에서 막 따라갈 수 있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면 여기 좋은 게 또 그러면 1m, 2m, 3m, 4m, 5m, 6m, 한 6m, 7m 이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필드 가면 거리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다 발로 막 세고 몇 메단지 잘 모르는데, 이걸 딱 하니까 실제로 딱 정말 이게 정말 가상현실, 이게 거리감이 정말 필드랑 똑같거든요. 그냥 제가 보는 7m 앞에 좀 폴이 저기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보통 때는 1m인데 거리를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딱딱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니까 필드 나가서도 그냥 내가 발로 안 세도 그냥 톡톡톡톡톡톡 하니까 내가 거리가 나오더라고. 그게 굉장히 좋은 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리감이랑 거의 약간 빠른 그린이 빠르거든요.
이런 것도 놓칠 때도 있어요. 정말 신중하게. 오케이. 그러면 1번홀은 보기. 파포에 파이브. 2번홀도 보기. 이거 백돌입니다. 처음에 이 90다 게임 정발을 필드처럼 아 필드보다 한 몇 배는 더 어렵다. 드라이버. 잘 봤죠? 그러면 이 평면으로 안 느껴지는 공이 저기 멀리 가고 있거든요. 아, 공 따라간다. 공 따라가면 일단 보여드릴게요. 220. 이거 우드 친구네. 그러면은 핀이 저쪽에 있네. 저기 핀 여기. 아, 저쪽에 있다. 핀이 우측에. 아, 요 정면에 있네. 그러면. 저기 있으니까 헤드업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거. 디봇을 완전히 보고 있어. 치고 가면은 공을 막 따라가면 공이 위에 보이죠. 그러면 으이씨 기네. 근데 왜 소리가 씩 하는 소리도 들려. 많이 길게 쳤네. 65m 샌드 핑. 아, 저쪽에 있네. 아, 여기. 피니치를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스크린이 있나요? 저 쳤나? 오, 알 기네요. 약간. 다시. 이런 거 많이 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로그 엣지로 60도 엣지로 갑니다. 아이 짜다. 어? 아 이거 약간 센서 오르네. 딱 짧은 느낌 그대로거든요. 오 어지럽다. 그치? 한 정도 떨어뜨리면은 오케이. 아이 선배 로그 엣지 1,2,3m 직진인데 이게 직진치기 정말 어렵습니다. 에이 또 어? 아싸! 아까 땡긴 것 같아. 자 파3 128m 내리막 1m에 바람이 앞바람 요 앞바람 앞바람이 4.87이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바람 모양. 두 번을 한번 쳐볼게요. 내리막이니까. 거리가 좀 많이 나가있을 텐데 있어가지고 두 번을. 에이밍을 정말 잘 잡고. 날라간다. 오,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야, 옆 백스피에. 야, 여기. 자기가 친 공을 달려와가지고 자기가 보는 이, 아, 이 기분은 이거 안 하시면 모릅니다. 정말 재밌어요. 자, 스크린이야, 이런 거야. 그냥 툭 쳐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필드보다 더 어려운 퍼팅입니다, 이게. 아, 쎄다, 쎄다, 쎄다! 이러면 또 씨, 좋은 건 같은데. 아, 씨. 아, 이런, 이게 어려워. 진짜 민감해서 그렇군요. 아이씨, 잘 올려놓고. 이게 필드에, 필드랑 똑같죠? 이 잘 올려놓고, 가까운데 5m 안쪽에서 씨, 3 퍼타는. 또 좀 해줘도 되겠냐? 아, 이 눈 부셔가지고. 필드랑 똑같이 이게 그 있으면 눈부셔가 공이 안 보이는. 야, 아무튼 요거 해보시면 뭐 부산에 계시는 분 오셔서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은 진짜 이게 진짜 정말 필드랑 똑같은 느낌. 물론 라이가 뭐 표현이 안 되니까 나중에 라이까지
뭐 스크린처럼 이렇게 표현되면 정말 실감 날 것 같은데 그거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거리감이 지금도 86m인데 저기 한 80m 정도의 핀이 있거든요. 네, 여기 보고 아이고 씨 못 맞추네. 예, 조금만 눈을 딱 떼버리면 기복까지 어? 왔다 많이 떴네. 아따 기네요. 너무 세게 쳤네. 이게 샌드로 풀샷이 한 100m 나가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자기 거리를 딱 좀 입력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 중이라서 지금 이제 베타 아직 정식 릴리즈가 아니고 얼리 릴리즈가 나와가지고 정식 버전이면 좀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36m. 오케이. 오, 거리감 좋죠. 이 정도면 막 훌륭하죠. 저는 거리감이 없어가지고 필드감이 이 정도도 잘 못 붙이거든요. 거리감을 키우는 운동. 하나, 둘, 셋, 넷. 여기 퍼터 필드 하면 연습 스윙하는 여기 하면은 프로들 뭐 이미지 딱 그리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도 그릴 수 있고. 이 진짜 파는 게 필드보다 더 어렵습니다. 파포 376m인데 드라이브 쳐보겠죠? 여기 제가 홀을 기억을 해서 여기 드라이브 쳐도 되는 거. 아이 탄도가 나다. 요거 딱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와서 보면 요 끝에 이렇게 맞지. 근데 이게 약간 그래도 아마추어 모드는 또 공이 날아가지고 저 끝에 맞으면 프로 모드라고 공이 안 날아갑니다. 우드로. 이제 내리막 3m 있으니까 일단은 또 오버할 수도 있으니까 3번 아이언. 얘는 잡고. 따라갈 거야. 오케이. 오, 딱 됐네. 좋은. 어이, 회전 빠졌네. 오버했네. 거리가 좀 많이 나가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 저는 필드에서 저 정도 거리를 3번 아이언을 안 치는데. 아무튼, 공을 짚고, 여기에서 와서 쭉 떨어뜨렸어요. 오케이. 33m. 요거는, 요런 게 어렵죠. 벙커 바로 앞에 핀이 있으니까 벙커를 넘겨야 됩니다. 딱 보기도 어려워. 이씨, 강이 되네. 세우자. 어이씨. 샷을 방해가 될 거라 써가지고. 맞으면 요정이 하죠. 샌드. 53m. 아, 벙커. 아, 이런 게 씨, 어렵죠. 벙커. 앞에 떨어뜨리려니까 짧아지네. 샌드 다시. 샌드도 확실한 확인을. 라이가 몇 프로인지. 63에서 68%면 이게 좀 많이 파묻혔다는 소리거든요. 13m인데 한 25m는 날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 있으니까. 아이씨. 난, 예, 여기 파묻힌 공이라서. 1, 2, 3, 4, 5, 6, 7. 거의 지금네. 오, 짧네. 짧다는 느낌이 딱 들면 여지없이 짧습니다. 아,
이것도 어렵습니다. 아싸. 아, 이 1m가 이렇게 1.5m 이렇게 간다더니 필드보다 더 어려워. 필드 157m에 4m 오르막. 그러면 이 길이가 좀 거리가 좀 아, 바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거 나침판에 요건 뭐지? 나침판에 요건은 아무튼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 저기 있으니까 이걸 잘 잡았어. 그래서 끝까지 보고 와, 아이고 이씨 왜 저거 쳤냐. 줄로 가네. 아 제가 이 샷을 보니까 요렇게 해서 요 끝에 맞았네. 요 끝에 그래서 줄로 가네. 아이고 씨 나무가 있네. 이거는 요 앞에 나무가 지금 이따만 아이고 큰데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이 큰 게 지금 내 제 눈앞에 보이고 요거를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빼내야지. 필드랑 똑같아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빼내야 돼. 아니면 저 방법 없습니다. 30m 어이불 보고 아 세나? 어 좀 세네요. 느낌이 거의 내가 세다 이런 생각하면 세고 포터가 1, 2, 3, 4, 5, 6, 7, 8, 9m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 이게 경사도 이렇게 약간 보이거든요. 필드처럼 이 그리드 요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리드를 끄면은 그렇게 막 이상이 안 보여요. 그리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보이고 그래서 필드에서 경사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아이, 짜렀다. 아이, 터볼 때는. 터볼 때는 또 공이 안 가거든요. 1, 2, 3, 4, 공이 가. 오, 세다, 세다. 아, 이 필터가 똑같아. 제가 제일 약한 게 퍼터라서. 퍼터에서 점수를 다 까먹어서. 에이씨. 뭐고, 아이. 오케이. 이래가지고, 지금 파3인데, 이게 양파도 없어요. 8개 쳤습니다. 양파도 없어가지고, 뒷벽, 뒤에가 뚫려있어가지고. 백돌이는 순식간에, 요거는 잘라야 되는데, 잘라가는 홀이네요. 제가 4번 아이언으로 한번 쳐. 근데 길 수도 있으니까 5번 아이언으로. 아이고 거의 끝까지 보고 초점 보기. 오케이 5번 아이언. 제가 지금 4번 아이언에서 못 봐서 245m 저 왼쪽이 피는지 요걸 기억하는데 어, 왼쪽으로 좀 그러면은 왼쪽으로 에이밍을 이거 잡았어. 아따 이게 스틱이 안 달려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스윙을 크게 해도 공을 맞추는데 어려워서 오, 다 왔네요. 잘 쳤네. 세는데 37m 이런 것도 샌드로 해도 되고 7번을 한번 굴려볼게요. 7번으로 라이가 오른쪽에서 왼쪽 이런 것도 테스트 해보면 재밌겠죠? 40m로 굴리면 어이구 씨 세다. 좀 뛰어가지고 저렇게 런이 많이 없네요.
원래는 런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뭐 아직은 베타 테스트 상태니까 수정이 되겠죠? 에이씨 카메라 꺼졌네. 몇 번 홀에서 꺼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할게요. 카메라를 15분 전에 계속 찍히는 카메라를 하나 사야 될 듯. 그러면 뒷산고 그러면은 아 이거 아 공이 누를 때만 되는 오, 잘 잡네. 오케이. 오, 아, 베스트입니다. 1, 2, 2.5m. 이런 게 정말 어려운 포스죠. 요거 150입니다. 오르막이었는데 맞네요. 네, 요거 제가 스크린 그때 설명할 때 6번으로 뛰어친다는 7번으로 한번 쳐볼게요. 거리가 좀 많이 나겠어요. 좀 돼 있어가지고 오르막 여기 아 짧다 짧죠. 어이씨 많이 잘래요. 완전 짧아. 잘못 맞았네. 맞는 느낌이 안 좋아. 이 느낌도 있거든요. 느낌이. 맞는 느낌이 좋냐, 안 좋냐. 샌드로, 요, 요기네. 아, 또 잘라. 아, 이거. 오케이. 아이씨, 또 서네. 하나, 둘, 셋. 아이, 또 잘못 쳤다. 아, 더 골라서. 오케이. 이게 제 스크린에는 저 스크린 기계에 달린 천호라는 그 스크린 프로그램은 이게 그린 세팅, 그린의 딱딱함, 그린의 뭐 스탬프, 빠르기, 그다음 페어웨이 딱딱함 뭐 이런 것까지 완전 다 조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그런 기능은 없어가지고 그런 기능까지 되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잘라야 되는데 아, 이 홀은 드라이버를 쳐서 넘기던지 아니면 잘라야 되는데 넘겨볼게요. 헤드 빠지면 볼 끝까지 보고 아 짧다 해저도가 아 오 아 잘못 쳤네요. 아니다 몇 메다까지 왔나. 이게 몇 메다 온지 잘 몰라요. 이게 이 보기도 안 나와 있고 네. 필드가 또 몇 메다인지 모르죠. 저랑 똑같아. 7번 170m 오르막 6번 풀샷 될까? 아따 아 오늘 끝까지 보고 오우씨 오 위에 맞죠. 와 어렵네요. 저도 연습 중이라. 아씨. 왜 안 맞지? 잠깐만 살짝 좀 맞네. 씨. 다시.
이게 약간 지금 오래났나? 오늘 이거 이게 해저드는 뒤로 가도 되니까 160에 다시 이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돼가지고 이게 좀 떨리거든. 컴퓨터를 계속 허리대하고 있는데 떨리니까 이 센서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어서. 컴퓨터에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어. 오케이. 아, 약간 제가 클럽을 약간 들고 있어요. 탑볼을 하면은 이 공이 이게 안 가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자꾸 제가 풀 이걸 들고 땅에 딱 붙여놓고 땅에 탁 하면 이게 이렇게 내리다 보면 틱 하는 게 느껴지거든. 땅이 땅에 탁 붙여놓고 이런 것도 잘 놓치거든요. 필드 가면 컨시드 잘 안 줍니다. 상대편 같이 간 사람들이 놓치는 거 아닌가. 아, 계속 드네요. 지금 뭔가지를 모르겠다. 아, 이게 센서가 좀 오래 나가지고 높이가 조금 인식이 잘 안 되네. 뭐, 여기서 일단은 끝내고. 여기 세팅하면 요거를 좀 옮겨야 되는데. 아무튼, 요런. 요런 골프 게임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뭐, 부산에 오시면 제가 요거 하게 해드릴게요. 상당히 재밌어요, 저게. 그리고 좀 아직은 베타 테스터라 가지고 뭐 좀 아직 부족하면 많은데 얘네들 업데이트를 좀 잘해 줘 가지고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스크린 골프가 뭐 대중화돼서 요것도 대중화되면 골프를 요렇게 이제 집에서도 가상현실로 요렇게 해서 필드 온 것처럼 직접 이제 클럽을 잡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카메라 여기 카메라 앞에 카메라 달려 있어 가지고 요 밑에가 더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끼고 있는데도 그러면 그걸 카메라로 치면서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그래도 끼고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가상현실처럼 이렇게 거리감도 좋고 퍼터도 느낌도 좋고 그래서 연습이 굉장히 잘 돼서 이게 쇼게임 저희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또 필드 한번 가는데 동호회에서 가는데 거기서 좋은 결과가 있을지 한번 요거 사고 나서 제 처음 가거든요. 네, 거리감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요. 신기하죠?